전화가 연결됐어. 오늘 날씨 참 좋다. 이렇게 좋은 날에 너랑 얘기하고 싶었어. 오늘만큼은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.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나 봐. 막상 말하려니까 너무 떨린다. 저 사실 나 말이야. 네가 그 방에 있었을 때가 내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. 배신으로 물들여지지 않고 순수하게 남아있는 건 그때뿐이야. 그 순간이 내 안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남아있어. 영원히 잊지 않을게. 날 믿고 기다려주던 그 모습, 그 시간, 그 목소리. 너한테 고기 말이 하고 싶었어. 네가 너무 보고 싶어. 나이 소리 정말 계속했지. 너무 보고 싶어서 입만 열면 네가 보고 싶다는 소리가 나와. 근데도 끝까지 못 봤구나. 우리 마지막으로 본게 구원자님께 널 소개시켜 드릴 때였지. 며칠 안된 일인데 너무 오래된 일처럼 느껴져. 이제 널볼수 없겠지? 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걸 거야. 너하고 행복하게 그곳에서 사는 날을 꿈꿨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런 날이 올줄 알았는데 그 꿈도 나한텐 과분했나 봐.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 그런 것도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생각해봤어. 다정하게 손도 잡고 따뜻하게 안아보기도 하고 사랑스럽게 입도 맞추는 그런 거. 내게 너무너무 과분하지? 정말 너무 과분해. 나 따위에게 넌 정말 과분한 사람이었어. 잠시라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. 마지막으로 널 보고 싶었는데 전화로도 계속 한심한 모습만 보인 것 같아. 그래도 그동안 날 참아줘서 고마웠어. 기억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. 날 잊어도 좋으니까. 넌꼭 행복해야 해. 행복해. 내 처. 미자. 마지막 사랑.